안녕하십니까. 저의 강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이제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진 표시 부위에 이제 압통을 계속 호소를 하시는 분에 대한 초음파 수견입니다. 저거는 이물질 즉 흡수가 안 되는 그 봉합사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염증 소견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는데 크로닉하게 인플라메이션 만성 염증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이 있으면 하이퍼바스큘라리티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건측인 왼쪽하고 환측인 오른쪽을 초음파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러면 통증이 있는 거구나, 이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구나, 이게 나중에 재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데 초음파가 유용한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longitudinal color doppler view in the right palpebral ATFL.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ATFL 전거비인데 롱지튜드널한 스캔입니다.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 여기가 피블라, 이렇게 피블라고요. 여기 이제 이게 탈러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을 한 거죠. 이렇게 롱지튜드널하게 스캔을 한 거죠. 프로브로. 이걸로 보시면 이게 프로브라고 하면 이렇게 스캔을 한 겁니다. 롱지튜드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ATFL이 보이고 피블라 인서션 부위에 이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아 아프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거는 롱지튜디널 컬러 도플러 라이트 팬프 CFL입니다. CFL이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여기가 칼카네우스고요. 여기가 피블라 팁입니다. 이게 페르너스 롱구스 브레비스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있는 게 CFL입니다. 즉, 이거는, 이게 이제, 어디 갔어? 보시면, 요게 CFL인데, 요게 CFL인데, 프로브를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약간 아래에서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 이거 딱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페루네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캔을 했더니, 피블라 사이드에 피블라 인서션 사이드에 이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CFL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피블라 인서션 사이드고 CFL이 이렇게 있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 좀 아프겠구나 이런 거고요. 이번 동영상은 Longitudinal View of Right Temple ATFL CFL. 이건 뭐냐면 초음파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스캔을 한 겁니다. 즉, CFL이 요거랑 이제 인피리어 파이브는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피블라에 딱 붙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캔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가 칼카네우스입니다. 칼카네우스에서 CFL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ATF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CFL이에요. 이게 CFL. 칼카네우스 CFL. 여기에 프록시말로 조금 올리면 여기에 이제 라터럴 말레올러스 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디스탈이기 때문에 CFL 보이는 거고 이제 ATF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건 페르너스 롱구스 브레비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를 지금 이렇게 스캔한 사진이에요. 좀더 프로시마를 올리면 이 뼈가 보이겠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 뼈가 안 보이는 거고요. 보시면 CFL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다시 ATFL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ATFL. 즉, 인피리어 파이브예요. CFL과 ATFL, 인피리어 파이브는 CFL과 ATFL 두 개가 이렇게 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xial view in the right palpebral ATFL CFL. 이제는 이건 axial view만 한 겁니다. 뭐냐면 아까 때는 ATFL CFL을 이렇게 스캔해서 봤죠. 지금은
이렇게 스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텐던의 단면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페리니어스 롱거스 브레비스고, 여기서 요만큼 있는 게이 단면이 CFL입니다. 이게 칼카네우스고요. 그래서 CFL을 이제 스캔을 하는 겁니다. 쭉 스캔을 칼카네우스에 붙다가 CFL이 어디에 붙냐면 여기 피뷸라 팁에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뷸라 팁에 붙은 거고요. 계속 스캔을 하면 쭉 스캔을 하면 ATFL에 여기 넥바디 탈루스의 넥바디 정선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역으로 가서 여기 팁에 붙고 여기까지가 환측의 ATFL, CFL의 롱지튜디널 그리고 엑셀 그리고 칼라더풀로 뷰였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환측에 ATFL의 사지탈 뷰하고 엑셀 뷰를 같이 보는 영상이네요. 보시면 사지탈 뷰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사지탈 롱지튜디널 뷰가 이렇게 피블라 탈라 넥바디 정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블라의 앵커를 박았던 부위 같아요. 여기 같은데 홈이 꽤 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ATFL 롱지튜디널하게 있습니다. 보면 많이 아파 보이죠. 많이 아파 보이고 쭉해서 이게 이제 롱지튜디널 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스캔 방향을 90도 이렇게 스캔해왔던 거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이렇게 ATFL을 XR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측입니다. 레프트 건측 레프트의 롱지튜디널 뷰를 ATFL랑 CFL ATFL 롱지튜디널 뷰랑 ATFL, CFL의 엑셀뷰를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건측의 롱지튜디널 ATFL 뷰고요. 살살살살 90도로 돌리면 요게 건측의 ATFL의 엑셀뷰입니다. 엑셀뷰, 엑셀 커팅입니다. 그래서 요게 쭉 와서 이 피블라에 붙는 겁니다. 이 피블라 팁에 붙어서 좀더 후방으로 스캔을 하면 쭉 가서 이게 이제 여기 CFL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CFL이 이렇게 칼카네우스에 딱 붙습니다. 이게 칼카네우스에. 그래서 사지탈 뷰도 롱지튜디널 뷰도 볼수 있고 그리고 엑셜 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좌측 건측의 정상적인 ATFL, CFL의 컬러도플러 모드로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도 혹시라도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같이 있다 그러면 제가 유추한 게 틀린 거고, 여기는 괜찮다 그러면 오른쪽에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있는 데는 병변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좌측이죠. 이게 피블라고, 이게 탈루스 넥바디 정선의 ATFL 인서션 사이즈입니다. 요만큼이 롱지튜디날한 ATFL이 되겠네요. 볼게요. 도플러 모드에 깨끗합니다. 도플러 모드에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CFL로 가겠습니다. CFL로 가면 자 여기가 카카네오스고 이게 CFL이고 여기가 피블라입니다. 환측에서는 여기에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었죠. 이건 페로네우스 롱구스, 페로네우스 브레비스입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CFL의 전장에 걸쳐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는 움직여서 그런 거고요. 스톱했을 때 바스큘라리티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 소견입니다. CFL이 이렇게 길게 있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좌측의 ATFL, CFL의 칼라 도플러의 사지탈 뷰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엑시알 뷰입니다. 엑시알 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엑시알뷰입니다. 사이탈뷰가 아니라 이 엑시알뷰에 피블라에 이제 딱 붙는 겁니다. 피블라에 붙다가 쭉 가서 여기 CFL입니다. CFL에 카카네우스 여기 딱 붙는 겁니다. 그 전장에 걸쳐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ATFL의 탈란 넥바디 정신의 ATFL의 인서션입니다. ATFL 인서션이 이렇게 ATFL이 어디로 가냐? 피블라 팁으로 갔다가 이 피블라 팁에서 붙은 다음에 쭉 해서 여기 CFL입니다. CFL이 이렇게 해서 칼카네우스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게 CFL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뷰였습니다. 사이탈뷰랑 엑셀뷰랑 좀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ATFL, CFL을 그러면 이제 사지탈하고 엑셀뷰를 동시에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자. 건축 레프트에 ATFL 깨끗하죠? 도플로상 깨끗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TFL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FL입니다. 여기가 카카네우스, 여기가 피블라에서 이렇게 길게 CFL 깨끗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병변 있는 부위와 왼쪽 정상인 부위를 도플러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바스큘라리티가 심한데 여기는 없죠. 같은 뷰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명하죠. 저명하고 여기는 이제 잠깐 스톱을 해볼게요. 여기는 칼카네우스, 여기가 피블라에서 이렇게 있는 게 CFL, 페르네우스 롱거스 브레이스 우측. 이쪽에는 여기가 칼카네우스, 여기가 피블라 팁. 요렇게 있는 게 CFL, 여기에는 페르네우스 롱거스 브레비스 이렇게 있는 페르네우스 롱거스 브레비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시면 피블라 인서션 부위에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그럼 다시 한번 롱지튜디널 뷰, 아니 그 ATFL, 여기는 CFL. 다시 한번 이제 비교도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만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CFL 이렇게 딱 붙는 거. CFL, 피블라 인서션 사이에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ATFL,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연속으로 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